안녕하세요. 닥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직업별 다이어트 방법 중 밤낮이 바뀐 올빼미형 직업군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군에 속하는 직업으로는 대표적으로 간호사분들이 있겠고, 야간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간호 학생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열량을 섭취하고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아침형보다 체지방과 혈액 내 지방이 3배나 높고 근육의 감소율이 4배, 대사증후군의 위험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새벽이 지나갈 때까지 일을 하고 아침이나 오후 늦도록 잠을 자게 되니 생활의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죠.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아침과 점심은 자주 그러게 되는 반면 새벽에 마지막 끼니를 먹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셔서 잠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밤낮이 바뀐 상황에서 수면까지 부족해진다면 어떠한 치료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밤낮이 바뀐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불규칙한 생활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밤낮이 바뀌어도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식사 시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후 6시에는 아침, 새벽 3시에는 점심, 그리고 나는 아침 9시에는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잠을 잔다. 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규칙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여기에 운동까지 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면 시간을 1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단 몇십 분이라도 운동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신진대사가 활발한 시간에 오히려 잠이 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만큼의 열량 소비를 최대한 늘리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퇴근 시간이 길지 않다면 가볍게 한두 정거장 걷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실내에서 혈액순환을 돕는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밤 업무 시간에 먹을 음식은 직접 도시락을 싸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밤에 먹는 음식은 편의점이나 야식, 배달 음식인 경우가 많은데, 야식 자체가 살이 찌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이런 배달 음식은 고칼로리 음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쉬우므로 오늘부터 꼭 도시락을 준비해 보세요. 저칼로리이면서 영양가는 살리고 맛도 담백한 음식으로 드시면서 과식도 막고 영양소도 챙기고 건강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올빼미형 직업군들의 다이어트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겠지만 여의치 않으시면 아래 5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건강과 몸매를 모두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충분히 자자.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세 번째, 식사 시간을 정해서 먹자. 네 번째, 운동량을 확보하자. 다섯 번째, 밤 식사는 꼭 도시락을 사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